본인이 지금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논란이 되기는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조금 사과할 일이 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많았을 것이고, 올해 가을이 되면 중단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 영상은요, 네. 이찬호님 영상입니다. 네. 뽕숭아 학당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 알기는 아는데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뽕숭아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찬호님이 네. 논란 속에 네. 하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설이 조금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하차를 하는지 7월, 8월 운세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운세를 5만기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오.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자, 이거 조금 걱정이 되는 5만기가 나왔는데, 공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이찬원님의 문제라기보다, 예, 본인이 지금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조금 각색이 그렇게 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원래 방송 같은 걸 하다 보면은, PD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논란이 되기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조금 사과할 일이 있다. 근데 공식적인 사과는 아닐 거고, 비공식적으로 내가 이런 거 좀 자제하겠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뭐 하차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거는 근데 우리 이찬원님 문제가 아닌데. 이거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자체에 지금 중단수가 들어와 있어요. 중단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만들어질 때도 조금 불협화음이 많았다.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많았을 것이고, 올해 가을이 되면 중단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양력으로 9월, 10월 때쯤에 조금 개편이 될 때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이찬호님 네. 하차 안 하는 거 맞죠? 하차요? 네. 하차는 안 합니다. 프로그램이 통째로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미스터트롯 우리 5인방 덕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뽕숭아 학당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차는 아니지만 아예 그냥 폐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